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마인드스톰 EV3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EV3 인텔리전트 브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EV3 인텔리전트 브릭입니다. 이 브릭을 들어서 봤을 때 위에서부터 EV3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브릭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브릭 버튼들은 여기 총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약 1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 빨간색 LED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의 스타팅이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가 바로 EV3의 전원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 버튼 주위로 4개의 브릭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릭 버튼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방향키 버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위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옆으로 움직이고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원하는 곳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선택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전원과 선택을 할수 있는 버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싶을 땐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뒤로 가기 브릭 버튼입니다. 여기서 전원을 끄고 싶을 때는 왼쪽으로 끝까지 가셔서 취소 버튼 한번 누르시면 전원을 끌 것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스를 누르게 되면 빨간색 LED가 나오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EV3 인텔리전트 브릭에는 아래쪽과 위쪽에 이렇게 포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숫자로 되어져 있는 포트는 인풋 포트라고 합니다. 이 인풋 포트로는 센서들의 신호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으로 되어져 있는 포트는 아웃풋 포트, 즉 모터들의 신호가 출력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센서 포트에는 이렇게 4개의 포트밖에 없고, 모터 포트에는 4개하고 여기 옆쪽에 PC라고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PC 포트는 노트북과 EV3를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USB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EV3 옆쪽에는 또 포트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우선 왼쪽에 있는 포트를 보시게 되면 USB 포트와 SD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USB 포트에는 USB 호스트 포트라고 합니다. 이곳으로는 EV3 데이지 체인을 하거나 혹은 와이파이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SD 포트는 EV3의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실 때 여기 스피커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EV3의 소리를 내거나 혹은 우리가 녹음한 소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V3 브릭 표시등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브릭 표시등은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은 전원을 켜고 끌때 혹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을 때 빨간색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황색일 때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 주황색 빛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일 때는 EV3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브릭 표시등의 색상은 LME 프로그램으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초록색 빛이나 혹은 배터리가 부족할 땐 주황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좀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